배치 다이어그램에서 WWW 다다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 URL을 사용할 때 여기에 대해서 배치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면 이게 내용을 봅시다. 이메일은 네트워크, 뉴스, FTP 등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합된 형태로 제공하는 게 월드와이드 행위죠. 여기서는 그립, 동영상, 음성이나 문자 등 멀티미디어 정보 및 하이퍼텍스트 기능을 제공하고 이러한 것들을 URL, HTTP, HTML, CGI 커먼 등 기능들을 활용을 한다. 그래서 월드와이드 웹은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구성한다. 그래서 이 월드와이드 웹을 보면은 구성이 어떻게 되냐, 하드웨어 장치들이.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가 있겠죠. 웹브라우저가 있겠죠.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가 있는데 이 웹브라우저는 유닉스 상태 OS에서의 웹브라우저가 있고 또는 PC 일반 PC 윈도우즈 유닉스에서 웹브라우저, 윈도우즈에서 웹브라우저, 그 다음에 또 OS가 맥인 거죠. 맥에서의 웹브라우저가 있죠. 그러면 웹브라우저가 세 개의 종류의 웹브라우저가 있는 거예요. 노드들을 만들어 놓고 얘네들이 다 각각 웹서버를 통해서 전달을 해요. 그죠? 웹서버. 여기는 지금 이제 네 개로 구성했는데 각각 이 유닉스 웹브라우저는 요 두 개의 웹서버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그 윈도우형 웹브라우저는 요거하고 요거의 웹서버에 연결되어 있고 맥으로 되어 있는 웹브라우저는 맥, 요 서버와 요 서버 세 개의 서버 연결되어 있네요. 이런 서버들로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이게 다 각각 어디로 가? 이게 HTML이냐 아니면 HTML 전달하 동영상을 전달하느냐 서비스를 하느냐 이미지를 서비스하느냐 아니면 어떤 파일들을 서비스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OS가 다른 웹브라우저들이 각각의 그 여러가지 종류의 서버들, 웹서버들을 통해서 이런 HTML이나 동영상, 이미지, 파일들을 전달해주는, 서비스해주는 이러한 월드와이드 웹에 대한 배치 다이어그램을 그려본 거예요. 전체적인 거. 그리고 한 장치들을 갖고 어떠한 내용물들을 어떠한 통신 장치에 의해서 어떤 서버를 통해서 전달하느냐 이렇게 해서 배치 다이어그램을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월드와이드 웹에 대한 모델링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통신망 근거리 통신망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랜이죠. 그러면 아주 많이 사용하는 네트워크이죠. 이 통신망은 라우터를 이용해서 건물이나 학교 이런 공간에서 외부 인터넷에 연결하는 그 다음에 중간 노드의 교환 없이 점대점 1대1 방식으로 물리적 매체를 이용해서 통신한다. 그럼 라우터라는 거 있어요. 라우터. 라우터가 서버나 허브 등으로 연결되어 있죠. 라우터는 서버와 허브 등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허브는 PC들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의 허브에 여러 대의 PC를 물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게 뭐예요? 프린트. 프린터를 공유하고 프린터를 공유할 때 허브를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PC들 연결하고 또는 PC들을 묶어. 그래서 이 허브를 건물 단위로 하는데 여기에 고유한 뭐 아이디들은 있겠죠. IP 아드레스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 대의 PC를 이쪽이라는 A라는 허브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두 대의 PC는 여기는 B라는 을 연결해서 라우터를 통해서 간다 해서 어디로? 요 서버로.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할 때 이렇게 해서 외부에 있는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라면 모든 학교 내에 있는 PC들은 이러한 허브들을 이용해서 라우터를 통해서 학교 서버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도 내가 PC를 하면은 어디 서버를 통해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PC가 KT다, KT 서버를 통해서 SK나 SK 서버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 SK 서버인데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서버가 있겠죠. 그 서버를 통해서 또는 요즘은 전화선 많이 쓰니까 어떤 랜선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면 그 서버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통신망에 대해서 각 PC들이 허브들을 연결해서 라우터를 통하여 서버를 전달해 서버에 전달되고 이 서버가 다시 외부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근거리 통신망에 대한 패치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간단한 거 PC 구성 한번 볼까요? 자, PC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한 노드면 프린터 디바이스, 프린터와 모니터, 스피커, 컴퓨터 구성 배치 다이어그램이에요. 이건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장치예요. 이거는 배치 다이어그램은 이 안에 이 PC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컴퓨터 구성을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PC는 프린터, 스피커, 모니터, 이게 이제 본체겠죠. 본체가 있는데 여기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PC라는 거에서 이 안에는 본체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걸 전체를 하나로 보고 프린터도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메모리도 있고 또 색깔별로도 있고 그걸 컨트롤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프린터를 구성하는 내용들이 있겠죠. 전체적으로 프린터라고 하고 스피커도 마찬가지죠. 스피커하고 모니터 이거를 PC가 이 세 개하고 각각 연결을 해서 소위 일대다. 일대다라는 소리는 한 대의 PC에 모니터를 두 개, 세 개, 네 개 연결할 수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개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듀얼로 쓰잖아요, 모니터를. 그죠? 네, 프린터도 여러 개를 넣어서 여러 개를 연결해서 쓸 수가 있고 스피커는 거의 1대1일 거예요. 또 더 나오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스피커가 A라는 스피커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전체에서 나올 수도 있나? 제가 볼 때는 아, 1대1이면 1대1 같아요. 1대1 하나에서 하나니까 1대1 PC 한 대, 스피커 한 대 두 개를 끼우면 그 중에 하나만 날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로 해서 이렇게 PC 관련돼서 이해하기 쉽게끔 배치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어요. 활주 시스템 보면은 일단 물류센터가 있는데 이 물류센터에는 도매점이라는 거와 소매점이 연결되어 있고 다 물론 1대다로 연결되어 있죠. 물류센터가 도매점과 소매점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이 물류센터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발주 시스템에 대한 큰 배치 다이어그램 그림은 덩어리죠. 물류센터라는 것이 있고 소매점, 도매점, 그 다음에 이 물류센터를 관리하는 관리자 모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치 다이어그램은 세부적인 내용보다 큰 덩어리로 그러한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아, 이 그림 보면 아, 물류센터가 있는데 이 물류센터는 소매점과 도매점들도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 물류센터를 관리하는 관리자 구성원들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배치는 큰 덩어리로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발주 시스템. 식당 관리 해볼까요? 간단하게. 식당은 간단하죠. 종업원과 고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당은 종업원하고 고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식당은 종업원과 고객이 되고, 종업원 이 안에는 이제 무슨 매니저도 있고, 주방장도 있고, 뭐도 있고 하겠죠. 고객도 물론 예약되어 있는 회원인지 비원인지 고객들이 있을 거고, 이 식당도 물론 뭐, 이 안에 여러 개의 식당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체인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개의 식당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당과 종업원 고객으로 해서 전체적인 배치를 나눈다. 배치하는데 어떻게? 식당들만
우리가 분류해놓고 종업원들을 분류해놓고 고객들을 다시 분류해놓고 VIP 고객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식당 관리에 대한 그 배치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통신. 통신은 대체로 기지국에 관련된 거, 기지국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기지국에 눈들어요. 그다음에 송신 보내는 거, 보내는 거는 이쪽으로 해서 이 안에 컴포넌트들이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송신에서 기지국을 통해서 수신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 수신에 관련된 거는 RX, 송신에 관련된 건 TX, 기지국에 관련된 거는 기지국 노드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통신 관련된 거는 크게 송신 관련된 거 TX, 수신 관련된 RX, 그다음에 기지국에서 관련된 거 이렇게 해서 여기에 관련된 컴포넌트들을 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치는 좀 크게 보라고 그랬어요. 다음은 오류 체크라는 걸 모델을 하는데 서버에서 관리자 제어와 서버 오류 체크, 왜냐하면 수정 제어를 거쳐서 서버 오류 체크를 오류 수정기를 거친 다음에 오류 표시기를 표시기에 표시한 다음에 클라이언트로 전송한다. 그럼 서버가 있는데 서버 오류 체크라는 오류 체크와 서버가 있겠죠. 이 서버에는 일단 이거를 하는 이 안에 서버라는 컴포넌트와 관리자 제어라는 컴포넌트가 있고. 이 서버는 관리자에 의존한다. 관리자에 의해서 이쪽으로 보내려면 관리자에 의해서 보내지고, 또한 이거는 오류 수정 제어기를 통해서 오류 수정 제어, 오류 수정 제어를 거쳐서 이 수정기를 통해서 수정이 되면 어디다 오류 표식에 대한 어떤 뭐 DLL 파일이든지 어떤 기능을 통해서 표식을 되겠죠. 이걸 다 해서 클라이언트로 전달한다. 조금 복잡하지만 서버와 서버 오류 체크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류 체크 관련된 배치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어요.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크게 서버와 서버 오류 체크라는 노드로 구별할 수 있구나. 이거는 서버와 서버 오류 체크하는 걸로 나타내고 서버 오류 체크는 어떠한 컴포넌트들로 구성되어 있냐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쉬운 걸로. 방송 무선 네트워크 통신망. 무선 네트워크 통신망 있는데, 여기서는 무전기를 통해서 영상 관리자는 영상 관리자로, 조명 관리자는 조명 관리자로, 음향 관리자는 음향 관리자로. 이렇게. 무전기 있죠, 무전기. 무전기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각 파티별 관리자의 PC에 전송된다. 그죠? 여기서 제가 조금 보면 이게 직선으로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의존관계가 아닌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도 이렇게 선으로 그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컴포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의존관계보다 전달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썼는데 무전기 또는 이게 이제 안 보이지만 이 안에 컴포넌트를 있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선으로 무전기에서 무선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고 무선 네트워크는 영상 관리자, 조명 관리자, 음향 관리자로 나누어서 통신을 한다. 이렇게 해서 배치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이게 책에 잘못되어 있는 거 이해하시고 저는 실선으로 그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클라이언트에는 요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이 있으면 여기에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IIS 서버. IIS 서버라는 거 뭐냐면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비스예요. 약자예요. 이건 뭐냐면 그 IIS 서버는 굳이 설명을 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 그 윈도우로 사용하는 서버들을 위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IIS 서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IIS는 FTP라든가 그다음에 SMTP, 그다음에
HTTP, 여러분 이거 들어봤죠? HTTP 또는 HTTPS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IIS 서비스입니다. 이 IIS 서버에서는 이렇게 ASP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IIS 서버는 좀 설명을 부과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 OS만 지원하는 데서만 사용하는 서버예요. 그래서 이 ISTP 그 팟 서버하고 프로젝트 관리 서버 클라이언트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요 서버와 연결을 하겠죠. 그 데이터를 실행 파일 pass.asp 그래서 데이터를 요청하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 요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 이 HTTP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죠.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필요한 ASP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 IIS 서버를 의존한다. 이 IIS 서버에서 활용한다. 이게 HTTP에서 이거를 실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한 예제들을 통해서 배치 다이어그램 모델링을 연습해 보았습니다.